자, 때는요 1686년 궁궐에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자를 잡아다 가두어라. 왕이 한 신하를 잡아다 가두라는 매서운 어명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었습니다. 조나단 씨, 네. 숙종 누군지 아세요? 경종하고 영조 아버지. 오! 사도세자의 그러면은 할아버지?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근데 숙종이 왜 신하를 잡아 가두라고 했을까요? 자, 그거는요 신하가 올린 상소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상소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의 재앙과 난리는 여인을 총애하는 데서 옵니다. 아, 여자에 빠져서. 그렇죠. 당시 조선에는요 수해며 지진이며 재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재난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숙종이 한 여인을 총애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하가 올린 상소의 말미에서 그 여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상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녀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저 장녀. 장녀가 누굴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장희빈. 네. 장희빈. 내쫓으라는 문제의 장녀는 바로 궁녀였던 장희빈이었습니다. 즉 상소는요 숙종이 일개 궁녀 장씨에 빠져서 나라는 뒷전이라고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상소가 올라옵니다. 미색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옵소서. 또 며칠 후엔 이런 상소도 올라옵니다. 미인을 경계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장희빈에 대해서 이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상소를 쓴 신하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벌을 내립니다. 완전 빠져 있었네. 그렇죠. 장희빈. 자, 오늘 만날 주인공 장희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름일까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름. 그죠? 많은 분들이 성은 장씨고. 네. 네. 이름은? 이름은 희빈.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런데 단합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장희빈의 본명이 알려졌습니다. 일단 본명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장희빈의 본명은 장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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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장희빈으로 아주 강렬하게 기억되고 불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희빈이 혹시 어떻게 붙여진 명칭인지 아십니까? 잠깐. 자, 우선요, 빈, 맨 끝에 있는 이 빈 있죠, 빈. 네. 이 빈은요, 서열 1위, 1위 후궁의 명칭입니다. 아. 그래서 성이 장씨니까 장복희를 붙여가지고 희빈, 장희빈이 된 겁니다. 희빈.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희빈이라는 명칭 속에는요 그녀가 일개 궁녀에서 후궁 서열 1위가 된 드라마틱한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와, 신데렐라. 신데렐라 맞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장희빈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요. 장희빈이라는 명칭이 우리한테 익숙해진 겁니다. 오늘도 이제 편의상 익숙한 호칭인 장희빈. 장희빈. 네,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번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장희빈은 대체 어떻게 궁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다. 자, 이 장희빈은요, 역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역관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역관의 신분은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희빈 역시 신분은 무엇이다? 중인. 중인이 되는 겁니다. 아, 비록 양반만큼은 아니었지만요. 장희빈은 이 재력 있는 중인 집안 딸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희빈의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의 어머니는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궁녀로 궁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후 이 시간은 흘러 장희빈이 궁녀가 된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함을 보내던 장희빈. 자, 그런데요, 장희빈은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요. 네. 보겠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 여인 중 외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된 건 실록에 장희빈이 유일무이합니다. 아, 유일무이해요? 딱 한 사람, 장희빈입니다. 와. 그러던 1680년 겨울쯤 한 남자가 장희빈에게 완전히 반합니다. 그 남자 누굴까요? 저 실록의 주인공 숙종. 맞습니다. 조선의 왕 숙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숙종은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왕비였던 인경 왕후가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좀 허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 허한 숙종의 마음에 쏙 들어온 인물 누구? 장희빈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마흔? 마흔까지는 안 가고요. 20대. 20살, 네, 20살이었어요. 네. 그리고 장희빈은 22살. 네, 연상. 맞습니다. 둘은 연상 연하 커플이었습니다. 장희빈을 보고 반한 숙종은 아마도 이 아내를 잃은 괴로움을 새로운 사랑, 장희빈을 통해 서서히 잊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희빈과 숙종은 점점 가까워졌고요. 함께 밤도 보내게 됐습니다. 궁에서 왕과 궁녀가 하룻밤을 보냈다. 자, 이걸 승은. 승은을 입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숙종의 사랑을 받은 장희빈은요, 일반 궁녀에서 벗어나 승은을 입은 궁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승은 궁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더 이상 궁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진 않아요. 딱 승은 궁녀가 되면요, 일반 궁녀가 평소에 하던 힘든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도 사실 특별 대우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기회를 잘 만나면 진정한 왕의 여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후궁. 후궁. 그렇죠. 후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후궁이 된다는 건요, 지위에 따라서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 높은 품계를 받고 왕의 공식 첩으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왕의 승은까지 입은 궁녀를 갑자기 쫓아내겠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숙종이 내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숙종이 이런 명을 내릴 수 없잖아요. 그쵸, 내릴 그쵸. 리가 없잖아요. 네. 그죠? 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숙종의 친어머니. 아, 명성 왕후였습니다. 명성 왕후는요, 중전이 공석인 상황에서 왕 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성 왕후는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물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되면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왕후가 느끼기에 이 궁녀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희빈을 쫓아낸다? 이거 아무리 왕의 어머니라도 좀 부담스러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기어코 이 장희빈을 쫓아낸 명성 왕후 여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서인 남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도 왜 정당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서인당, 남인당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쫓아낸 것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숙종시대 신하들은요 서인파와 남인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숙종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이때 어느 세력이 강했을까요? 바로 저쪽 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성 왕후가 이 서인 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장희빈을 쫓아낸 이유 뭔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남인. 맞습니다. 장희빈을 둘러싼 세력들이 누구다? 남인. 남인이다. 남인이라는 거예요. 아하. 자, 이렇게 장희빈이 쫓겨난 데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반대도 못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아, 왕이라고 해도 어머니한테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장희빈은 왕의 승언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쫓겨난다? 장희빈의 입장이라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생이별. 네. 맞습니다. 그렇게 궁에서 쫓겨나 숙종과 생이별한 장희빈. 그리고 그녀가 궁에서 나가고 얼마 되지 않은 1681년 5월. 조선이 떠들썩해지는 성대한 행사가 열립니다. 자, 이게 숙종의 두 번째 결혼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와. 자, 지금 숙종은 아내가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전 자리에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네, 네. 자, 이 중전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에 빨간색 가마 여기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현왕후.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숙종의 새 왕비 15살의 인현왕후가 그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인현왕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면 일단 물론 서인이었을 거고. 아, 그러네. 일단은 서인이었을 거고 되게 모든 거 뭐 혼낼 거 없이 다 완벽했을 것 같은데. 좋은 집안. 예, 좋은 집안. 아, 좋습니다. 인현왕후는요 당시 지금의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판서 등을 역임한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민유중은요 서인 쪽에서 실세였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아하. 서인 집안의 딸 인현왕후는요 장희빈과 달리 당연히 명성왕후의 마음에 쏙 들었겠죠. 자, 그렇게 국혼이 치러지던 날 궁에서 쫓겨난 채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봐야만 했던 장희빈.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드라마다. 그죠?